그러니까. 예,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문제가 될 까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 저것도 응?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 이건 안 되잖냐. 이건 부끄럽지 않냐. 이건 대통령이 뭘 다 하냐?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는 앞으로 일체 내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근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 권자가 그런 피고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분명한 논리라고 보고.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